안녕하십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느티바우 광장이 이렇게 시원한 것을 보니 하늘도 우리 외국 시민의 이 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하늘이 도우사 저 문재인과 가락한 민종석이 땅을 빨리 뿌리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속빈 강정 남북회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김정우가 문재인입니까? 맞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한다고 또 쇼를 하는 모양새인데 또 이러러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새끼가 우리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작자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또 퍼주게 하러 간 모양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오로지 북한 퍼주기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회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또 남북 이상가족 상봉을 또 얘기를 하겠죠. 이번 이상가족 상봉 몇 명 만났습니까? 89명 만났습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이상가족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상가족만 5만 6천 명입니다. 1년에 100명씩 만난다고 쳐줘도 이 가족들이 다 만나는데 560명이 걸립니다. 1년에 1,000명씩 만나온다고 쳐도 56년이 걸립니다. 이분들 나이 80대, 9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산가족을 믿기로, 또 개성고자를 믿기로 금산가산 관광 다시 한 것을 목표로 믿기로 이런 또 남북회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지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6.15 선언, 10월 4 공동선언, 이거 모조리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핵도 포기 안 했고 무장 해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또 퍼주기 하러 가는 이 문재인, 이 주사파들 죽여버리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이 문재인 같은 새끼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무슨 얘기 같은 새끼야.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무슨 얘기를 다 하고 회담을 하고 뭐를 해도 군사회담을 개최해도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핵포기 안 했고 무장해제도 안 했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이 오로지 계속 핵을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북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미국과 같이 공동으로 제재에 참여해서 김정은 정권 부셔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 청와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애국심인 만큼은 미국과 하나로 뜻을 합쳐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려면 반중 시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반중 시위합시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듭시다. 우리 우방국과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현대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줍시다. 제 뜻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서 계신 청년 여러분과 애국 연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 자리에 나서 더 뜨겁고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SM 활동, SNS 활동, 인터넷 활동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뜻을 모아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화합시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비록 대화가 안 통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저 주사파 정권을 모아내는 것, 이거와는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뜻이 달라도 우리는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결론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기는 광화문 동아 면세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